그럼 먼저 오늘 인디토크 현장에 나와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말씀 들어봐야겠죠? 세분 관객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신 영화 만든 이원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 오셔서 영화 봐주셔가지고 진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의 호수에서 아내 역을 맡은 박서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연기한 이승훈입니다.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관객분들을 대신해서 첫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 작품의 출발점에 대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희망의 요소, 그리고 이두 사람의, 두 부부의 이야기, 어떻게 처음 구상하게 되셨을까요? 대학원 석사를 하던 시기에 그 장률 감독님이 하셨던 수업 중에 공간과 영화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각자 공간을 촬영해서 가져오면 감독님하고 같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공간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방금 이 부부가 사는 아파트를 이제 제가 찍어서 가져갔더니 감독님께서 보시고 이 아파트가 산 중턱에 위치한 좀 굉장히 특이한 아파트인데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봐도 재밌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시작은 학교 숙제로 출발하게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아파트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들었는데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립문에 있는 그 서대문 형무소 지나서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파트 하나가 작게 있는데요. 그 아파트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네요. 두 배우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의 호수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감상을 하셨는지 그 첫인상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박서훈 배우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희망의 호수 처음 받았을 때 되게 간결하고 명료했고요. 어떤 감정에 대한 묘사보다 딱 핵심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실들만 나열되어 있는 게 저한테 되게 묘하고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길지만 시나리오는 되게 짧았었어요. 저는 아내 역을 맡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내 중심을 읽었을 때이 작품이 저는 아내라는 인물이 설득이 됐고 이해가 됐고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원영 감독님한테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연기를 이제 그만하려고 딱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선포를 했을 때인데 감독님이 주셨을 때안할 건데라고 했더니 이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해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계속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청소를 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불렀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시나리오가 너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나리오가 너무 간결하고 재밌어서 이거 남주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선포는 했지만 남주기가 커서 제가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원영 감독님께 왜 연기를 그만두려는 사람을 붙잡고 이것만 하고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셨을지 두 분을 이 영화의 남편과 아내로 초대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네요. 방금 성은 배우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를 준비했던 그 시기쯤에 정말 이 사람은 절망의 끝에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다른 배우들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서 다른 배우분들을 추천도 받았었고 했지만 그냥 이상하게 이 영화는 그 이승훈 배우랑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고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절망의 무게 이런 거를 이 영화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거를 찍고 났을 때 이 영화에도 뭔가 좋은 결과물이 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에게도 조금 뭔가 그 절망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서원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출연했던 작품을 보고 좀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은 이제 보기 힘든 그런 묘한 톤으로 연기하는 배우라고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원 배우는 먼저 캐스팅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서원 배우 그 영상을 보고 같이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는데 역시 삼겹살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뭔가 어떤 타인의 말에 반응하는 방식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왔고 그날 같이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배우의 현재에서 또 그 실제 모습에서 영화 속 인물과 맞닿은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감독님께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단톡방에 또 재밌는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컬러 영화를 볼 때는 왜 컬러로 찍었느냐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 흑백으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관객분들이 궁금증을 더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배불뚝 제이지님께서 이런 질문을 그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화 흑백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혼자 촬영하고 뭐 조명하고 미술, 뭐 의상, 소품 이런 걸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색감까지는 다 못 챙길 것 같아서 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가장 단순한 형태의 쇼트들을 다 쌓아서 몽타주를 통해서 뭔가를 형상화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쇼트를 만들어낼 때 어쨌든 컬러보다는 흑백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의 요소와 같은 제목 뭔가 단순하게 느껴지면서도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을 것만 같은 제목을 만나면 감독님들께 꼭 이런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영화의 출발 지점에 이 제목이 먼저 있고 이야기를 구상하셨을지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니 이 제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원래 제목을 막 심한 경우는 편집을 다 하고도 못 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쓰다가 바로 이 제목이 그냥 떠올랐고 뭐 이거는 이 제목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배우분들께 드려보려는데요. 이 영화 여러분들이 크레딧에서도 보셨겠지만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잖아요. 남편, 아내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름이 없는 인물을 만날 때 배우분들은 어떤 인상을 받으시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두 분이 따로 이름을 붙여본다거나 불러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은 중간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뭐 전화 걸 때라든지 그냥 본인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냥 소통이 단절된 부부 사이에서 뭐 이름도 안 부를 것 같고 뭐 그래서 굳이 이름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가끔 그 시나리오 같은 걸 읽을 때 이름에서 주는 어떤 그런 독특한 에너지 같은 게 있으면 그 인물 상상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아내랑 남편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뭐라 해야 하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 이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아내랑 남편을 뭔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어요. 그 지점. 네. 알겠습니다. 관객분들께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번에도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르님께서 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영화의 시작이 발을 비추는 롱테이크이고 신발장 클로즈업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감독님께 발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사실 발뿐만 아니라 뭐 손이라든지 뒷모습이라든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신체의 이미지잖아요. 감독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 영화를 준비할 때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영화적으로도 그랬고 일단 우리 신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을 만나서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누워있다고 했을 때 어김없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위가 배고프다고 얼른 음식을 넣어달라고 꼬르륵 하고 나의 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싱크대로 걸어가서 내 손으로 그 냄비에 물을 받아서 라면 물을 올리고 뭔가 어떤 지점에서 보면 나의 의식과 신체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어떤 넓은 쇼트에서 뭔가 배우들과 합을 짜고 이제 블록킹을 해가지고 어떤 영화적인 감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 타이트한 쇼트들을 쌓아 올려서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당시에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의 첫 번째 쇼트가 이제 서은 배우의 발 클로즈업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장면부터 이 영화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영화 속 인물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현재를 지각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신체의 논리로 가는 영화다 이거를 좀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체의 논리라는 표현이 귀에 딱 박혔는데 배우분들의 입장도 궁금해요. 배우분들은 이렇게 카메라가 내 발로, 손으로, 뒤통수로 가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도 표정으로, 마음으로 계속 연기를 하고 계셨을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7회차에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8회차에 그 가편집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7회차의 절반, 한 3회차까지는 계속 청소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맞나 계속 의심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의심을 자꾸 하니까 감독님이 11분짜리 가편집을 4일째 되는 날 오전에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영화구나 이제 그때 좀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전적으로 믿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화가 굉장히 많아 있었던 것 같은 게 그 청소하세요 해도 다 이게 되게 화나 보이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그 수건 털 때도 그렇고 저때 정말 화가 많았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한 번 더 봤었습니다. 네. 연기하는 입장에선 사실 그냥 저는 똑같이 연기하는데 카메라가 그러니까 감독님이 선택을 그 부분에 한 거라서 다른 거는 없었고요. 저는 네 다른 건 없었어요. 저는 연기를 똑같이 하고 그냥 감독님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의 연기에 대한 휘파람 프로도님의 질문도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화의 현상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타나지만 그 현상의 이유나 의도 등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배우 두 분께서는 인물을 이해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또 두 인물의 전사를 만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우분들이 따로 이 두 부부의 뭐 첫 만남이랄지 결혼하기 전 연인 시절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대해서 두 분이 서로 얘기 나누신 게 있을지 아니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신 게 있을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둘이 뭐 그런 걸 얘기를 한 거는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 결혼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고 그리고 감독님은 이제 저한테 전사를 준 게 과거에 아이를 유산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걸 좀 힌트를 삼아서 저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것을 경험을 했길래 이 아내가 계속해서 이 남편 되게 열심히 집안일 하는 남편을 거부하고 툴툴대고 그럴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던 중에 아, 이 아내는 지금 이 현재 스스로한테 만족스럽지 않구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걸 정답을 너무나도 알고 싶은데 모르겠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지만 저의 예민함을 자꾸 건드려서 뭔가 말투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거나 그 정도를 좀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승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편의 노트에 이 부부의 이야기를 좀 상상해서 메모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제 감독님한테 들었고 8년 동안 고시 준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오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안일과 뭐 요리 정도 이 얘기를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또 준비를 했던 게 저는 아내를 제가 너무 작아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아내를 좀 신처럼 좀 키워서 봤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두 인물을 이해하고 연기에 반영했는지를 좀 들어봤는데요. 관객분들이 영화 속의 이 스토리상에 벌어진 인물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질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감독님도 함께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응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남편이 떠난 것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을지 끝내려는 것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쨌든 기억해보면 그 장면 찍을 때 승훈 배우님이 어떻게 이 순간에 그냥 뒷걸음질 칠 수가 있냐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이제 프로듀서였던 임정은 감독도 증거 사진을 찍어야지 뭐 하는지 현실적인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전 질문에서 이제 이 영화는 신체의 논리로 가려고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가능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사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바로 뭔가 액션을 그렇게 취할 정도로 우리들이 그렇게 담대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도 물론 고민을 했었지만 저는 거기서 남편은 그냥 자연스럽게 남편의 발이 뒷걸음질 치는 게 그 순간에는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배우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시나리오 상의 그 남편의 선택 또 아내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사실 원영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슷하게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은 선택지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걸 봐도 그냥 무기날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외도를 저는 외도를 하지만 항상 집에 있는 남편에 대한 존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아, 이 사람도 틀리고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나는 이 외도의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모르겠어서 하는 그런 미성숙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외도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남편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떠나잖아요. 화분 하나만 두고 그거를 느꼈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랑 그게 우선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 아 내가 늘 항상 곁에 머물러줬던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라는 그런 미안함과 되게 복잡한 감정이 좀 섞였던 것 같아요. 네. 제 아내가 외도를 하고 또 이를 발견하는 남편이 있다는 큰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부부의 균열이 그 사건보다 더 크게 자리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보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벌어진 틈을 냄새로 또 영화가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영화 속에서 싱크대가 고장나면서 그 집안에 악취가 가득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싱크대를 고치는 씬에서 창밖에 사고가 벌어지는데 이건 무엇이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아마 투신했겠죠. 투신해서 차 위로 떨어져서 이제 죽음을 맞았다 이런 설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그 타이틀 뜨고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샷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평화로운 한낮의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비일상적인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화면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냥 사운드로만 처리를 해버리는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뭔가 비일상적인 어떤 사건을 이 남편의 하루 속에 한번 집어넣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이 인물이 지금 거기에 전혀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이 싱크대 공사가 잘 됐는지만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참고로 그 싱크대를 수리하러 오신 그 수리사 분 여기 계시죠? 감독님께서 그 캐릭터를 잠깐 연기를 해주셨다는 점도 전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지비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질문인데 굉장히 희망의 요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수가 될 법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꼈다가 이제야 질문을 드립니다. 이 희망의 요소에는 커다란 단절과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남편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남편의 글을 아내가 읽게 되죠. 그 이후에 1년 후라는 자막이 뜨고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인 것만 같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두 부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뭐 다른 어떤 영화를 떠올리셨다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셨는데 감독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배우분들께서는 이러한 단절 또 공백을 어떻게 채우고자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1년 후로 해서 갑자기 뛰어넘어버린 선택은 일부에서는 이 남자가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청소 도구 혹은 이제 조리 도구, 뭐 식자재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인간이 만지고 계속 접촉하는 것들이 그 인간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나서 이제 남편이 첫 등장했을 때도 그 공사 현장에서 신는 안전화를 신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남자가 지각하고 있는 세계가 달라졌음을 좀 한번 확 건너뛰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었었고요. 화면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1부에서는 4:3이었다가 2부에서는 이제 다시 16:9로 이렇게 전환을 했던 것도, 1부에서는 마치 집안에 굴러다니는 물건 같았던,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많이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점프를 건너뛰면서 이 남편이 지각하는 세계 자체가 넓어짐과 동시에 뭔가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같이 뭔가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화면비가 곧 인물 그리고 관객의 시야를 대변하는 것만 같네요. 두 배우분도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년의 기간 동안 아내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정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전에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뭔가 우리 관계에 아무런 적극적이지 않은 이 사람도 뭔가 포기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년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나한테 계속해서 나의 문을 두들기고 있었구나, 뭔가 요리를 해준다거나 집안 청소를 해준다거나 먼저 말을 걸어준다거나 나를 기다려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되돌려 봤을 것 같고, 그리고 1년 후에 아내가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내의 입장에서 대단한 용기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한테 계속해서 문 두들겨줬던 거에 대한 보답. 내가 이렇게, 왜냐면 사실상 아내 입장에서도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안 보고 싶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찾아가잖아요, 일터까지. 그러고 찾아갔을 때 남편이 뭔가, 남편과 아내가 두 손이 맞잡는 걸 통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1년 후, 1년 그 사이 동안 그냥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악몽 같은 꿈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격하게도 이제 열심히 열심히 원래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잠깐 안 하려고 하면은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걷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거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잊으려고. 근데 이제 아내가 1년 후에 찾아옴으로써 사실 이런 거를 좀 기다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계속 노크를 했지만 용기를 내서 노크를 해주는 이 모습을 좀 기다렸던 것 같고, 뭐 손을 깍지까지, 저는 깍지를 사실 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깍지를 껴달라고 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후라는 자막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관객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이게 남편이 꾸는 꿈 아닌가? 혹은 남편이 쓴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은 희망의 요소라는 소설의 내용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혹은 아내의 상상일까? 미안함에서 비롯된? 이런 생각도 했는데,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관객분 중에서도 이 슈베르트 즉흥곡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오프닝 그리고 엔딩까지 인상적으로 쓰인 것 같은데 이 곡을 선택하신 배경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화는 가장 단순한 것들의 총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슈베르트의 곡처럼 단순한 형태의 피아노 곡이지만 또 이게 듣다 보면은 단순하지만은 않은 그런 걸 찾으려고 거의 슈베르트 전곡을 다 듣다가 이 노래를 찾았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음악에 대해서도 여쭤보려는데요. 별이 진다네라는 노래가 나오죠. 이 노래는 또 어떻게 선택하신 걸까요? 그 노래는 수문 배우가 원래 만취 상태로 노래방에서 이제 부르는 모습을 항상 많이 지켜봤었고. 애창곡이신가 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이제 자주 연기 그만둔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냥 종종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은 같이 코인 노래방 가서 마지막에는 술 취한 그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노래 부르고 좀 자주 울거든요. 또 그 모습을 또 봤는지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코인 노래방 남자 둘이 가서 너무 애절하게 별이 진다네를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절망을 영화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그 노래까지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평소에 많이 부르셔서 따로 연습은? 네, 애창곡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그날 그 느낌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요소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하고 싶은 두 명의 창작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이 장률 감독님이신데요. 이 크레딧에 슈퍼바이저 프로듀서라는 명칭으로 오르셨더라고요. 또 감독님과 수업을 함께 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장률 감독님의 코멘트는 어땠는지, 영화를 작업하심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으신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률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 턱걸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독님은 맨정신에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제 술 드시고 약간 취기 오르시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자네라면은 아내를 용서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영화는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피해 가신 걸까요 그럼? 약간 좀 화가 살짝 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영화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뭔가 절망에 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특이한 어떤 것들에 좀 그런 지점들은 좀 칭찬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절망에 마비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 남편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이 질문을 시작할 때 두 명의 창작자를 언급하고 싶다고 했는데 장률 감독님 이외에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Our Midnight이라는 작품에서 또 두 배우님과 함께한 임정원 감독님이세요. 이 작품에는 프로듀서로 함께 하셨고 촬영 현장에서도 늘 같이 계셨었다고 들었습니다. 임정원 감독님께서는 뭐 이 영화를 작업함에 있어서 어떤 코멘트를 해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배우분은 희망의 요소 이후에 임정원 감독님과 Our Midnight 작품을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느낀 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감독님 먼저 한번 대답을 들어볼까요? 사실 임정은 감독님이 바쁜 와중에 프로듀서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식사 장면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임정은 감독님이 설거지만 거의 현장에서 계속 하시고 네. 또
또 설거지 안 하실 때는 제가 촬영하느라고 촬영 보조를 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아마 거의 이렇게 현장을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어쨌든 처음 영화 시작할 때는 임정은 감독도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촬영까지 다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단편 영화도 아니고 장편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임정은 감독도 바쁜 와중에 그 이 부부의 뒷모습이나 손과 발이나 이런 것들을 쌓여나가는 거를 보면서 정은 감독도 뭔가 당신이 얘기했던 게 쌓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촬영 희망의 요소 때 같이 네 명이서 다니니까 항상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잘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희망의 요소를 찍기 전에 한 2년 정도의 연기를 안 하는 공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희망의 요소라는 작품을 하게 되고 또 그 끝에 아우미드나잇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타이밍과 매것이 있구나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 나는 너무 행운이 가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사실 4명 임정근 의원하고 이완욱 감독 저희 둘 그 상간남하고 하모니카 이렇게 6명이서 다 보면 찍은 영화인데 저도 연기를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 희망의 요소라는 작품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 제가 희망을 용기를 또 얻으면서 희망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이 작품 때문에 임정 감독님을 또 만날 수도 있었고 그 다음부터 또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실 큰 힘이 됐던 영화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이렇게 개봉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람들 2년 만나는 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싶기도 하고 그냥 지금 멍하면서도 좀 즐겁습니다. 네, 참고로 두 배우분이 출연하시고 또 임정은 감독이 연출한 아워미드나잇이라는 작품은 2021년에 개봉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VOD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의 또 다른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저희 자리를 마무리해 나갈 텐데요. 이 질문이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이 희망의 요소라는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서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시는 희망의 요소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간결하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너무 큰 비극이 어떤 개연성과 어떤 논리적인 정당성도 없이 갑자기 나한테 닥쳐서 와 정말 삶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희망도 똑같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삶을 내가 지탱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기적처럼 찾아올 희망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만나기 전에 저 스스로에게 희망을 찾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함으로 인해서 승훈 배우님이랑 같이 저 스스로에게 희망을 찾게 되고 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거,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뭔가 나의 곁에 존재는 하지만 내가 그거를 찾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주변에 희망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내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찾는 시도들을 많이 하면 희망의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감독님이랑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비극하고 희망하고 진짜 같이 오는 것 같거든요. 좀 안 좋은 일도 최근에 많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거 보면서 좀 최근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이게 복합 감정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냥 저는 그냥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너무 익숙함에 속아서 그냥 아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넘겼던 사람들 그냥 친한 사람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게 가장 그게 희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원 배우님이 희망이 어딘가 있다고 믿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태도가 사실 연초에 가장 필요하고 힘이 되는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3년이 일주일 정도 지나갔는데 세 분께서 혹시 올해 바라는 어떤 희망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지 들어보고 싶네요. 감독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바램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좋고요. 아,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뭐 어쨌든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이 영화가 작은 뭐 하나라도 관객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를 건드렸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승훈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네, 또 저도 겹치는 또 지인들이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도 아 이게 정말 건강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네, 저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말하신 대로 건강이 우선 가장 최고인 것 같고요. 저는 작년에 저 나름대로 작고 크게 많이 도전도 하고 시도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뭔가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제 위치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제 새해에 이루고 싶은 네 그거입니다. 희망의 요소 아까 원영 감독님에게 뭔가를 건드렸으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SNS로 홍보를 조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네. 마지막 인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마지막 질문을 그럼 드려볼게요. 채팅방에도 굉장히 초반에 올라온 질문이었는데 이 영화를 마음에 들게 보신 관객분이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원영 감독님의 다음 프로젝트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어요. 감독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하고요. 배우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식으로 관객을 만날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제작사에서 어쨌든 상업자본이 필요한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누아르 장르고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좀 대중영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작자분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만들어서 꼭 보실 수 있도록 네,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작년에 했던 것들이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독립영화라는 거가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독립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뵙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이번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찾아보면 이렇게 조금씩 보이긴 하실 텐데
지금 1월 때부터는 드라마 쪽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언젠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성원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독립 영화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보여주셔가지고 보여주시면 네. 또 열심히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영화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요소는 저희가 지역별로 단관 개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서울에서는 인디스페이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를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희망의 요소를 보시려면 인디스페이스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의 요소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해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SNS에 글을 남겨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SNS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날이 많이 풀렸는데 그 1월 새해 복도에 참 잘 어울리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